아니 그 공채 탤런트 됐을 때 네. 이제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경호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셔. 네. 정우리 형 감독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해. 아 진짜로? 어 몰랐어? 아니 그분은 그분 성함 많이 들었는데 경호 아버님은 네. 뭐 오늘 너무 유명하지. 아니 드라마 쪽에서 뭐 그럼. 근데 이제 KBS 공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니까 야 이거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였겠네. 사실 공채 탤런트 시험 때도 굉장히 몰래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아버지 몰래 그렇지. 시험을 봤는데 참 웃겼던 게 공채 탤런트 시험 1, 2, 3, 4차 카메라 테스트까지 보는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렸을 때 봤던 제가 작은 아빠라고 불렀던 분들이 다 아버지와 관계된 대공감이네요. 대공감. 전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도라이처럼 그냥 야 형아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어요. 아, 모른 척하고. 네, 모른 척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실 뭐 좀 다 좀 다른 우리 아버지도 KBS에 네,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네. TV는 사랑하시코를 만든 그래서 진짜 방송국에서 어떤 날은 이렇게 가는데 뭐 그냥 뭐 모르는 사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버지 잘 계시지? 그럼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이거 이 부담은 되게 심해 되게 심하고 괜히 아버지 욕을 또 어떻게 보면 매기는 게 그럼 그럼 그래서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어렸을 때 야유회 때 보던 아저씨들이 이렇게 있고 술 취해서 으야으야 하던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되게 집에 어렸을 때 명절, 사진 명절 때가 진짜 명절 때면 네. 와가지고 다 아유 우리 조카 이건데 다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너야 그래서 너군 네가 이렇게 컸어 아하 하고 두 번 그냥 떨어졌거든. 야 너야 이게 컸어 친아버지 아니 친아버지 나 아버지 퇴임하시고 이제 2007년에 돼서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유 그런 부담이 그거 되게 묘한 그게 있지 근데 이런 게 참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아들이라는 네. 타이틀 그리고 또 여자친구 만나면은 누구의 남자친구 그치? 되게 그쵸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거지만은 어디 가서 실수를 할 수가 없었죠.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왜냐면 어른들 만나면 뭐래도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괜히 아빠 이름에 먹지를 할 것 같아서 낯 따위가 감히 그냥 배우한답시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해왔던 길에 괜히 뭐 할까 봐 되게 어렸을 때 크게 몸에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늘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빠한테 네. 아빠가 쌓아 네. 올린 그 명성에 네.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옆에서 저는 많이 봤잖아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한테 되게 많이 혼난 배우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하시고 워낙 이제 강대니까 카리스마도 엄청 세시고 그래서 경호한테 되게 뭐지?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선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일부러 예. 그렇죠, 많죠. 많았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뭐 연기 못한다고 혼났는지 알아? 근데 뭐 너는 잘하니 뭐 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도 많이. 근데 이젠 그걸 누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동화책을 많이 못 봤어요. 집에 널린 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랑 그 널린 대본들. 대본들 보면서 저 선배는 왜 저렇게 연기를 하는 건데 대본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텔레비전 신기하겠다. 완전 신기하죠. 근데 그럼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재네. 왜냐면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가끔씩 아버지 사무실에 가면 이제 대본을 봐요. 대본을 보면 엄청난 낙서가 돼 있는데 그냥 그런 낙서를 보면서 그냥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것들보다는 되게 조그만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제는 것 같아요. 누구의 네. 아들, 네. 누구의 남자친구 뭐 이런 게 네. 아닌 내 자신이 좀 뭔가 네. 작품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뚝 서고 싶은 거지. 보란 듯이. 원하고 있죠 이렇게 그댈 기다려왔죠. 근데 얘 맨날 아빠한테 혼나요 아버지한테. 맨날 아빠한테 혼나요 아버지한테. 아직도? 아이 못하죠. 맨날 또 왜 구매하냐. 그리고 또 괜히 전 옆에 있으면 왜 얘만 있으면 술 먹냐고. 아니면 얘가 나 그런 거라고. 아, 전형적인 저 학창시절 때 혼나듯이 혼나네요. 맨날 혼나요 그 네, 아버지한테. 네, 둘 다. 네. 이거 진짜 이게 미치는 거야. 재발견만 16년째. 진짜 와. 어? 누구 얘기야 이게? 평호. 재발견만. 나도 그런 기사를 본 거 같아. 뭐 무슨 작품 있으면 뭐 정경호의 재발견. 맞아요 뭐. 근데 재발견이 한 번이면은 근데 재발견이 16년이니까 재발견이란 단어가 되게 웃긴다. 근데 얼만큼 발견된 거야? 그게 16년 아니고 15년째 되는 거 같은데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힘이 되는 거는 그냥 저한테 계속 어떤 한 분이라도 그냥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인터뷰 때. 정경호의 재발견. 오늘도 이 인생쇼집 나가면은 오! 당연히 고교필의 재발견은 너무 있을 거고. 고교필은 발견이야. 고교필의 발견. 예능 발견. 고교필 발견했고. 예능에서는 발견이고. 고교필 발견. 정경호의 재발견이 또 나올 것 같은 게 제가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말을 할 때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를 계속 느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진짜로. 아 그건 저도 느꼈는데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럴 거예요. 아니 평소에 안 그래요. 평소에 안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요. 말을 엄청 잘하는데 무슨 말을 엄청 말이 못해. 좋은 건 아니죠. 말을 계속 해봐. 이러다가 촬영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죠? KBS 빡! 제가요 처음에 여기 오디션을 봤을 때는요 자 맥주가 마시죠 이러면서 계속 말 잘해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 얘는 몇 번 해봤잖아. 편하게 해야지. 많이 한 건 아니야. 나 이제 편하구만 여기. 나 이제 편하구만 여기. 아 편해. 네, 편해요. 너 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아까 혼자서 코딱지 계속 꾸미더라고. 아 코딱지 아니 여기 뭐 간지러워. 그래서 내 손수건에 코추장 다 묻혀놓고. 아 편하긴 편한 모양이다. 그럼 이제 뭐 두 분이 안 해본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은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약간 진무한 질문이죠. 저요? 네. 진무한 질문이라도 대답하세요. 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어떤 역할? 하도 그냥 누구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누구 뭐 폭력 서클에서 호구거나 몇 개 막 떠오른다. 너 막 구하거나 막 하여튼 막 다 그래갖고 막 혼꾸냥 내는 역할 있죠? 막 아주 그냥 혼쭐 내는 역할. 잘하실 것 같은데. 엄청 잘하죠.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여기 잘하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지금. 와! 제가 뭐 먹어? 또. 배터. 근데 그거는 배터가. 애완견한테 하는 거야? 야, 뭐 먹어? 이거 먹어봐. 배터. 아니 잘 못 혼내는 거야. 와! 배터 이게 다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인기 가수 전문 배우니까 평소에도 노래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참 극중에서 연예인 역할을 네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했어요. 가수만. 네 가수만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롤러코스터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내 생애 일주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있고. 미싱라인. 아 미싱라인도 있고. 근데 참 다행인 게 이 네 명이 다 전문적인 일은 안 해요. 가수에 대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일은 안 하고 그냥 같이 할 일 바쁘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신발을 벗기고 바지도 벗기면 좋은데 그럼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그쵸? 병실 바꿔줘요. 아님 날 내보내주던지. 남는 병실이 없다.
거기서 노래하는 씬이 별로 없었나?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 애창곡, 애창곡. 애창곡.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호 선배님의 사랑한 후에 제일 좋아합니다. 아, 사랑한 후에. 그거 돼, 지금? 뭐, 어. 여기 노래방도 있어? 진짜요? 아니, 기타, 기타. 기타, 기타도 치세요? 아유, 저기야, 반주나. 자, 우리 인생 술집의 마지막 곡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DJ 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정경호 씨가 오셨네요. 우리 고급 빌 씨와 함께 왔는데요. 우리 정경호 씨의 노래. 자, 신성우의 사랑은 후에 들려드립니다. 자, 잘한다. 나랑 동갑인데. 아, 이거 어디서 배운 건가? 학원인, 학원 다녀? 지금 학원이 있으면 신기하겠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며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야! 아, 진짜 창피하다, 진짜. 아,